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가까지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보고 있을지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서진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 되더니 오늘 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통신 장비 부분에서는 RRH 그리고 소형 중계기 함체, 디지털 유닛 등 이런 기지국 장비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에는 이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가공, 스마트폰 어셈블리 쪽,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ESS 부품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케이스, 구동 장치 등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랑 또 이제 거래를 텄고요. 또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반도체 식각 그리고 증착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매출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올 3분기부터 일단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4분기까지도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2023년에는 또 한 번의 최대 규모의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수준으로 자본 총계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더욱더 큰 폭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 1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박정식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살펴보는 종목이셨고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3기 종목을 지금 좀 보고 네. 있습니다. 3기 같은 경우 지금 주요 매출처가 뭐 현대 기아차 그룹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나 뭐 쌍용 이런 부분들로 지금 주요 매출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포르쉐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3기 자회사이면서도 지금 배터리 부품 업체인 3기 EV가 지금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기 EV 같은 경우가 지금 기차의 배터리 안정성 향상을 위한 이 엔드플레이트를 지금 제품을 좀 공급하고 양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런 쪽에서 이미 좀 국내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좀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EV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엔드플레이트 제품 자체가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통해 가지고 포르쉐라든지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이런 쪽에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익 성장 역시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회사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IPO로 역량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상으로 밸류만으로만 봐도 충분히 뭐 저평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3기 EV의 자회사가 좀 상장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 개선들이 충분히 계속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적정 밸류 구간 오히려 좀 저평가로 좀 인식이 돼서 강하게 좀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3기 정도는 하나 정도 좀 포트에 담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개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부탁드릴까요? 네, 휴맥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시세가 그대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상승력은 휴맥스 그룹 계열이자 그 국내 주차장 운영 및 차량 공유 1위 업체인 휴맥스 모빌리티가 1,6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력이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이 휴맥스 모빌리티에 수천억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휴맥스 자체 이 셋톱박스 쪽의 사업 난항으로 이 모빌리티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향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하락 개념치 마시고 장기적으로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